별공! 별설공의 강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중앙영문법 개념잡기 25번째 시간 투부정사의 부사도용법 가운데 목적용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정사 목적용법입니다.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목적입니다. 목적용법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뭐하기 위해서 또는 뭐뭐하도록 이렇게 해석하는 구조입니다. 목적을 나타낸다고 그러죠. 항상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를 갖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투두라고 말하겠습니다. 투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 이 투의 뜻이 뭔가 여기서는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하도록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목적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투 부정사 앞에 in order나 so as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3학년 때 in order to 또는 so as to 라고도 말합니다. 간단한 문장 한번 볼까요? 예, 1번 These days people use smartphones to take photographs. 자, these days는 최근에 라는 말이죠. 요즘에 사람들은 사용합니다. 스마트폰들을 사용합니다. 왜 사용할까요? 뭐 하려고? 네, 사진을 찍기 위해서. Take photographs는 사진을 찍다예요. 네, 목적을 나타내죠. 2번 John went to the library to borrow some books. John은 갔습니다. 얘는 장소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죠.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네, 약간의 책들을 borrow, 빌리다. 빌리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냈죠. 3번 I turned on TV to watch the news. 나는 켰어요. turn on, 켜다. the TV, TV를 켰습니다. 왜 켰을까요? 네, 뉴스를 보기, 시청하기 위해서. 목적을 썼습니다. 4번 He studied very hard to become a teacher. 그는 공부했어요. 매우 열심히. 왜? 네, 선생님이 되다. 되기 위해서. 5번 Mom came to my room to wake me up. Wake up은 깨우다예요. 엄마가 오셨다. 나의 방으로. 왜 왔을까? 나를 깨우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여러가지 이 문장이 나와 있어서 혼란스럽고 복잡해 보이는데요.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 투 부정사이죠? 예. 이 투가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하도록이라는 뜻을 갖는 목적용법으로 해석되어져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문장 한번 계속 볼게요. He got up early. 그는 일어났다 일찍. 왜 일찍 일어났을까? Not to be late for school. Be late for는 어디 어디에 늦다 지각하다라는 뜻인데 to를 붙여서 늦기 위해서 또는 not이 있으니까 늦지 않도록 늦지 않기 위해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났다. 학교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to 부정사의 부정은 그 앞에다가 not을 씁니다. 두 번째, My sister went out to meet her classmates. 내 여동생이 외출했어요. 밖으로 갔어요. 그 말은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 그녀의 classmates, 학급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다음, I exercise regularly to be healthy. 나는 규칙적으로 regularly 운동을 해요. 왜? 건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냅니다. 자, 이러한 부정사의 목적의 의미를 강조할 때 이런 to 부정사 앞에다가 뭘 쓸 수 있다? in order나 so as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My grandma went to France in order to visit her uncle. uncle 그랬어요. 할머니가 프랑스에 갔어요. 왜 갔을까? 그녀의 삼촌을 방문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투부정사의 목적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 In order to 해도 되죠. My grandma went to France so as to visit her uncle. 할머니가 프랑스에 갔습니다. So as to 나왔죠. 투부정사 앞에 목적의 의미를 강조하기에 so as 썼어요.
그녀의 삼촌을 강조하기 위해서. 되죠? 이 문장은 간단하게 in order나 so as를 빼고 그냥 to visit만 남겨도 됩니다. My grandma went to France to visit her uncle. 할머니가 프랑스에 갔어요. 그녀의 삼촌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내신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는 아하, to 부정사의 목적, 강조를 갈 때는 in order, so as도 쓸 수 있는데 실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선생님 어떤 경우에 이 to를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하도록 하나요? 그런 어떤 원리, 법칙은 없을까요? 네, 있어요.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공부해 보시게요. 자, practice 한번 보겠습니다. Minho hurried in order not to be late for school. Be late for가 늦다예요. 네. to를 붙여서 목적을 나타냈고 부정을 해서 not을 썼어요. 자, in order to의 부정은 in order not to입니다. 해석은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 민호는 서둘렀습니다. 학교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2번 민수 goes to the supermarket to buy some eggs. 민수는 갑니다. 슈퍼마켓으로 약간의 달걀을 사기 위해서. 동사에 주의하세요. 3번 Jason learned to play flute. Play the flute입니다. 악기 이름 앞에는 to please his grandparents. 동사 please는 기쁘게 하다예요. 네. Jason은 배웠습니다. 플루트를 연주하는 것을 배웠어요. 일반 동사 뒤에 to 부정사 뭐뭐하는 것 뭐뭐기죠. Jason은 플루트를 연주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 배웠을까? 그의 조부모님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네. 이 to와 이 to 부정사와 이 to 부정사는 다릅니다. 아,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뭘까? 또 네 번째 보겠어요. I studied hard to get better grades. 나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뭐 하려고?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목적이네요. 5번 I went out to look at the stars in the sky. 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자,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기 위해서. 자, 여러분. in order나 so as가 있으면 분명한 목적이니까 그렇다 치는데요. 여기 2, 3, 4, 5번 가지고 와, 어떻게 하면 to 부정사의 to가 목적을 나타낼까? 네, 동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learn, goes, study, went out. 동사를 잘 보세요. 공통점이 뭐예요? 이런 동사들이 공통점. study 빼놓고, go, study와 learn 빼놓고, go와 went out. Yeah. 먼저 go와 went out은 이동, 이동이 의미가 있는 거고요. learn과 study는 구체적 행동이 되겠습니다. 다분히 학습을 한다는 것과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미 목적을 염두에 둔 행동이 되겠죠. 예. 그러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죠. to 부정사가, 자, 비교해 볼게요. 동사를 중심으로 앞이나 뒤에 나와 있으면 이 to는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로 해석하죠. So, to do, 동사 to는 뭔가를 하는 것은 동사한다, 뭐뭐하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 동사가, 이 동사가 이동이나 다분히 구체적인 모습이 눈에 선한 듯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인 경우에는 이 뒤에 붙은 to 부정사의 to는 목적을 나타낸다.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하도록.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어떤 경우에 to 부정사, 동사 뒤에 있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해석한다? 네. 이 동사가 움직임을 나타내거나 간다, 온다, 또 공부한다, 운동한다, 학습한다. 이런 다분히 구체적인 행동을 한 경우에 그 뒤에 붙은 to 부정사는 99% 목적을 나타냅니다. 뭐뭐하기 위해서. 잊지 마세요. 요거 필기해 놓으시고요. 선생님이나 강사 물어보시면 요거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네. 또 우리가 하나 더 있었죠? to 부정사의 목적의 의미를 강조할 때 to 부정사 앞에 뭘 쓴다? 1. in order. 2. so as. 요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벨스 열공이었습니다. 열공하세요. 열공!